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IT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요. 사교육과 엔터테인먼트까지 규제를 하고 나섰죠. 이번 규제의 칼날은 금융기관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스터 시, 시진핑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말부터 이 regulatory assault, 규제적인 부과를 했습니다. Technology giants, 이때는 이 기술 대기업에 대해 규제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financial institutions, 금융기관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자,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고 이 금융기관들이 자본주의의 세력이 강화되도록 일조하지는 않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고문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 쪽의 또 이야기인데 미국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이 이번에는 또 금융기관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해서 10여 네. 년 만에 가장 강도 높은 지금 조사가 시작됐다고 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뭐 이런 검사, 그 다음에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요. 요번에 헝다그룹 사건을 통해서 헝다그룹 등의 금융권들이 그림자 금융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그림자 금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도 높은 조사와 향후에 또 어떤 제재가 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가장 강도 높게 조사를 하는 대상은 헝다, 디디추싱, 엔트그룹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네. 결국 어디를 보고 있느냐, 부동산 부채를 보고 있다는 얘기들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경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3년임에 들어가는 시진핑의 내치를 위한 그다음에 그리고 국정 동력의 그립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북경 올림픽까지는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이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또 중국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일단 우려스러운 이야기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연 금융기관 규제도 또 어느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을 할지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총 3명이 공동 수상했는데 수상자 이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데이비드 카드, 또 조슈아 디 앵그리스트, 귀도 W 임벤스 이 3명이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노벨 측 경제학 분과위원장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Their research, 그들의 연구는요,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은 줄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썼다고 하는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이번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네. 수상한 세 명의 교수들을 확인해 볼 텐데,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입니까? 노동 경제학자들이고요. 경험적인 연구 방법들을 써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건 인과관계거든요. 그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지금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고요. 사실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이 만든 건 아닙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만든 상이고요. 뭐 이 후에 노벨 다른 상 후에 나오고 이건 또 따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세 사람 다 지금 뭐 버클리, MIT, 스탠포드에서 각각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연구를 하는데 인과관계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이런 이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발을 한 공로로 이번에 경제학상을 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 명의 교수, 이제 앞으로 또 이 사람들의 발언이나 이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이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분들의 이 수상자들의 추이도 앞으로 말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JP모건의 CEO입니다. 이 JP모건의 회장은 옛날부터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유명했는데요. 그런데 올 초에 JP모건이 비트코인 투자 수단을 투자 상품에 추가하면서 의아함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 CEO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회의적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worthless, 여전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저는 cigarette,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투자도 담배도 개인의 기호라는 거죠. 또 다음 문장 살펴보시면, 하지만 우리의 고객들은 저의 의견에 disagree,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권한, 액세스를 갖고 싶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깨끗하고 합법적인 투자 방법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비트코인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비트코인 네. 이야기인데 저희가 연휴 쉬는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뭐 worthless라고 하면서 가치가 네.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JP 모건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바보들의 금 뭐 이렇게 네. 다이먼 회장이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지수를 선물 지수를 지금 상품을 이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10월 14일부터 첫 상품이 이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11월 달까지 한 20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두고서 이제 소로스 펀드에서는 드디어 비트코인이 주류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러한 모습들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주류 시장에 계속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과를 내는 모습들에 따라서 네. 비트코인들은 지금 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진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재 가치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논의의 중점이고요. 이 부분들은 변동성을 줄여가는 특히 이제 뭐 제롬 파월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네네. 이런 등등의 우호적인 발언들이 지금 이런 추세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뭐 주류 시장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비트코인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네. 좋은 대체적인 투자처로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좀 부진하고 불안불안하니까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자금이 쏠리기도 하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7,100만 원 돌파했고요. 이더리움은 4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또 다시 가상화폐로 좀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고문과 함께 글로벌 이슈와 우리 시장 대응 방법 알아봤는데요. 고문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